사실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칼, 대각선 버티칼이죠. 스트레이트로 당길 때는 아래보기로 가지만 기반은 마찬가지로 후진법 기반입니다. 오른쪽 자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왼손으로 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세를 잡아가지고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들어갈 수도 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왼손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이 GTFC 같은 경우는 아크 용접하고 다르게 건이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자세를 잡을 때도 조금 자세가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이프를 조금 낮은 상태에서 좀 용접을 하는 편이고, 이 건을 될 수 있으면 한 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하는 편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잡은 상태에서 밑을 받치고, 자, 그대로 후진법으로 용접할 수 있게끔. 사실 용접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칼, 대각선 버티칼이죠. 스트레이트로 당길 때는 아래보기로 가지만 기반은 마찬가지로 후진법 기반입니다. 아래보기 같은 경우도 낮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버티칼에서 될 수 있으면 이음을 끊어내고 자세를 변경하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전압 세팅도 그런 식으로 하고. 오른쪽 자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왼손으로 하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오른쪽으로 할 때 자세를 잡아가지고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자세를 들어갈 수도 있다.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왼손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 토치 잡고 대고 파이프에 대고 기둥에 대고 이런 식으로 후진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2G와 5G 용접과 마찬가지로 시작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부 변경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원래 중간중간에 이런 시험 같은 경우, 헤비어 시험 같은 경우 그라인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하시고, 뭐 자세 같은 거 보시면서 제가 용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